4월 연준 의장의 입이 뉴욕 증시를 띄웠듯 국내 증시도 함께 오르기를, 강하게 오르기를 바라면서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FOMC 회의 안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 있었죠.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복기해보시고 국내 시장에 대한 시그널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4%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2.64% 그리고 1.58% 강세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후 현지 시간 기준 2시 반에 진행이 됐는데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함께 뛰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7월 FOMC에서는 동결이 됐지만 9월 인하 가능성이 시사됐다라는 점에 3대 주요 지수 크게 반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국채 금값은 오르는 시장의 변화가 가득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9월 시그널 어떻게 보냈는지 발언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및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르면 다음 회의인 9월에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7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가 논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한 건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인 즉슨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 도달에 좀 더디는 흐름 보이더라도 고용시장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면 그 부분 반영해서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히트맵을 통해서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전체적으로 좀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였던 빅테크 위주로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는데요. 애플이 1% 넘게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에 대한 실망감에 이날 정규 거래에서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반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말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2% 넘게 올랐고요. 브로드컴도 12% 가까이, AMD 4.41% 강세였습니다. AMD가 전날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겠다라는 시사한 점도 이렇게 반도체주 강한 상승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연계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좀 약세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밤사이 강하게 오른 만큼 국내 반도체주 흐름 오늘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3% 가까이 올랐고요. 테슬라도 4%가량의 큰 상승률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주 조금 더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정규 거래에서는 전부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퀄컴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좋았고요. 시간외 거래에서 당연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외 거래 움직임 함께 보시죠.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1.7%가량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거래량이 정규 거래에서보다는 확실히 적은 만큼 내일장, 목요일장에서 지금 퀄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통해서 향후 전망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ARM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ARM의 2분기 실적도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많게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많게 나왔죠. 시간외 거래 움직임 한번 보실까요?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 지금 이렇게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왜냐?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주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 변동이 컸거나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와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밤사이에도 하락을 했는데요. 모건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지금의 조정은 저점 매수 시점이고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어서 AMD 호실적을 반영하면서 정규 거래에서 4%대의 상승률 기록했었는데요.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요. 2025 회계연도에 AI 입지가 강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서버와 CPU에 대한 기대도 크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큰 대장주가 되겠죠. 대장주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요. 모건스탠리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뭐 실적 전망치나 목표 주가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경쟁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돼 있는 것 같다며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사실 실적은 좀 부진했는데 5달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주가가 실적 발표 당일날 오름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TD코엔이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아쉬운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고려하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리스크 대비 보상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죠. 코닉은 유리기판 업체가 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과 함께 매출 증가가 기대돼서 한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도이체뱅크가 보유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46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 몇 년간 두 자릿수의 EPS 주당 순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록히드 마틴 대표적인 미국의 방산주가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465달러에서 63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중동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또 방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방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말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있었던 또는 주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FOMC가 뉴욕 증시를 띄웠는데 국내 증시도 띄울 수 있을까요? 국내장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점검해보시죠. 네, 어제장 우리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어제 오랜만에 코스피 쪽에서는 나름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그 상승 흐름에 함께 해주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쪽을 웃게 해줬던 거는 AMD의 시간외 실적 발표가 될 것 같고요.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가이던스가 AMD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아 그래도 하반기까지 반도체 괜찮겠다라는 안도감을 줬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대장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부장주들까지 모두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코스피는 2770선까지 오르면서 외인들의 매수세도 한몫을 해줬고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약보합권에서 머물면서 803선에 맞췄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종목명 리스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반가운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금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AMD의 시간의 실적 발표 덕분에 반도체 관련주들 나름 다시 주목을 받아가는 하루를 보냈고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 역대 최대 실적 공개가 됐고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일 외인
은행들은 이 방산주 그 안에서도 카이를 담아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동일하게 이 바이오 관련 주들에 대한 기대감 대장주로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8월에서 9월 정도면 엔비디아로부터 HBM3E 납품 시작할 수 있다라는 또 전망치가 나오면서 YC라던가 HBM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 YC 가장 많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도 확인을 해보시면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는 YC가 1위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외 지금까지 주목을 받아왔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위와 2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슈단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변동성 폭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그래도 조금은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시장의 주도주들이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원유나 가스 해상 운임 대표적으로 한 종목씩 골라서 왔는데 어제 흥구석유는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대상 에너지는 12%, 흥하이오는 11.5%가 올랐습니다. 바로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전쟁 관련주들, 특히 중동 전쟁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이어졌고요.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에서 이스라엘 군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사태의 정리가 마무리가 안 된 만큼 오늘도 변동성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막상 검사를 하고 보면 감기가 아니라 코로나였다. 이거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증가 추세를 쭉 보여왔는데 주간 단위로 입원 환자 수가 3.5배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랜만에 코로나 관련주들도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퀀타 매트릭스는 어제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쪽에서도 확인해봤던 반도체 주들, 대장주들은 뭐 두 자릿수 이상까지의 오름폭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소부장 주들 위주로 10% 넘는 급등 흐름이 나온 종목들 대거 포착이 됐는데요. 어제 긍정적이었던 삼성전자와 AMD의 호실적 덕분에 함께 웃어갔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제 퀄테스트 통과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YC나 DI 그리고 SEMCNS 등 HBM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유독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반도체 소식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화되고 고조가 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들어간 부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미국 안에 없더라도 미국의 기술만 있어도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로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8월이 돼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화웨이의 중국의 반도체들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법안인데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 쪽 반도체를 더 옥죄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한국이나 일본, 뭐 네덜란드와 같이 미국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예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간밤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있었던 만큼 해당 이슈와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형 반도체주들의 종가 현황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삼성전자부터 HP, SP까지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3.5%의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소식은 메타의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발표한 빅테크들의 실적 그대로 국내 증시에
반영되고 영향이 가는 하루하루가 지난주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은 메타의 실적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메타 관련주들도 국내 안에서의 테마주 형태로 잘 형성이 돼 있는 만큼 메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특히 광고주 위주로의 종목들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타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73% 급증을 하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메타가 7% 가까이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반도체, 특히 AI 쪽으로 엄청 투자를 메타가 많이 하고 있죠. 엔비디아로부터 엄청 60만 개 이상의 GPU를 사들였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AI 쪽에서의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이죠. 인스타그램이나 릴스,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 매출도가 이 메타의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AI 관련된 이 실적들 하반기부터 가시화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 보여왔던 종목들 어제 종가 현황 확인해보시죠. 네, 어제는 비트나인을 제외하고는 광고주들 모두 내림폭이 있었습니다. 오늘 메타 실적과 함께 동반 상승에 몸을 실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FOMC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